마치 태풍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이틀 전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결국 삭제한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초강력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중 부산 지역 주말부터 직간접적 영향이라는 문구와 함께 커다란 빨간 부채가 하나 있고요. 부채 안에는 태풍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크게 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탄사일까요? 태풍이 온다는 걸까요? 태풍을 향해서 어디 한번 와봐 이런 의미일까요? 뭘 알리고 뭘 표현하고 싶은 건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결국 태풍이 오는데 돌란집에 부채질이냐, 태풍 소식을 장난스럽게 알리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사진을 내리고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컨셉이었다는 겁니다. 1999년에 독특한 부채 소풍 등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정현 씨의 와라는 노래가 있죠. 그리고 이정현 씨가 썼던 부채 가운데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빨간 부채 속 파란 눈을 태풍의 눈으로 표현해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음을 알리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해당 표현이 뒤늦게나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더 신중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글쎄요, 조금이라도 눈길을 끄는 이미지로 태풍 소식을 알리려고 했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